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자, 지금부터 박쥐 니키절 만화 화다의 해석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만화를 그릴 때 어떤 생각을 하셨죠? 우리 혜안이 형이 무조건 빡치게 만들어야겠다 그 생각이 일단 1차원적이었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리다 보니까 꼴린 거야. 그렇게 돼서 만들어졌어요. 자, 아고 이뻐신 이 만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안 봤지. 이제 박쥐의 성향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 친구는 쇼타를 좋아합니다. 어린 남자의 캐릭터. 야, 이번 원고 개빡스네 씨바. 원래 이 친구는 속눈썹 보이죠? 원래는 얘가 은별이었어. 난 처음에 이게 난 줄 알았어. 나이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아, 사실 형 나이 몰라. 아, 그래, 박쥐가 해봐. 그 화다 입장으로. 아, 뭐야,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세? 이 컷을 그릴 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늘어난 목티, 니삭스, 이 반바지 꼴리잖아요? 뭐야! 갑자기 멋대로 뭘 짓고 있는 거야! 옆집에 이상한 사람인데 이 방송 미션이 걸려서요. 뭐 미션? 옆집 인사드리기 미션. 나니! 자, 여기서는 어떤 의도로 그리겠죠? 여기서는 내가 본격적으로 이 캐릭터로 꼴림도가 높은 그런 씬들을 그리기 위해서 야이 개새끼! 건전한 컷 한번 딱 던져주면서 아닌 척을 하는 거야. 일단은 건전한 컷이라고? 네, 건전한 컷이죠. 건전하잖아요 지금? 어깨가 자꾸 이렇게 드러나는 건 뭡니까? 아, 저건 어필이에요. 무슨 어필이죠? 섹스. 여기서 약간 사이코패스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그쵸. 예, 이거 어떤 의도죠, 이거는? 이거는 이제 실제로 그 우리 와나나 형이 방송할 때 뻔뻔하고 개사이코 같은 방송을 많이 해요, 혜연 형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캐릭터성을 채택을 했고요. 상당히 리얼이야, 이들아. 자, 전 요 컷도 좀 열받거든요. 이 뒤태에서 온갖 본인 취향들이 다 드러났단 말이죠.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이거 그릴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 말고 그 아래 컷에서. 이 아래 컷에서. 여기서. 저 여기서 욕 세 번 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랬냐면 이제 보시면 이런 귀여운 소년 강조되는 거 보이시죠? 아니, 어떤 남자가 씨발 남자가 와서 밥을 해주는데 이런 귀여운 소년이 와 있는 것만으로 분위기 변화 이런 상상을 해요. 씨발. 제가요. 정상이 아니긴 해. 나 이거 봐. 이 디테일 보라고 씨발.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짚고 넘어가야 될 점 하나는 이 친구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여자친구 있고 저 어린애들 겁나 싫어하고요. 제일 싫어하는 게 초딩 남자애들이에요. 뭐지? 오히려 여자애들은 귀여워서 좋아요. 뭐야? 그럼 이거 뭐야? 2D잖아. 여자친구가 있고 여자친구랑 동거한 지 얼마 됐지? 동거 지금 이제 3년 돼가지. 3년 동거한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 여자친구분이 그 취향을 존중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놀라운? 나도 근데 대강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이해를. 이게 여러분 내가 말했잖아. 여자든 그럴 수 있어. 어쨌든 상대가 내가 머리띠에 대한 저상 아니오. 이 디테일을 왜 그린 겁니까? 꼴리잖아요? 좀 만져보고 싶지 않아요? 자! 끝나잖아. 이 다음 컷 저는 여기서 진짜 극강의 개빡침을 느꼈거든요? 본인이 이 컷을 설명해주세요. 저는 이 컷에서는 상당히 제 영혼을 담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그렸을 때 처음에 그렸을 때는 와나나를 놀려보자, 와나나로 빡치게 해보자 그 생각으로 그렸지만 이 컷에서부터는 내가 그리다 보니까 재밌는 거야. 아, 내가 재밌는 만화를 그려보자. 내가 이 만화를 그림으로써 더 성장해보자. 매우 좋아요. 아니 씨발 설명을 해보십시오. 사이코패스 같은 모습 좀 그래요. 잘 그렸죠. 잘 그렸죠. 아이 밥. 우리 씨발 해영 그리고 있잖아. 씨발. 봐봐. 디테일하게 그렸다 사타구니. 잘 그렸어. 잘 그렸어. 볼록한 거 보라고 씨발. 아니 그걸 보지 말고 잘 그렸어. 못 그렸어. 아니 씨발 설명을 해보라고. 잘 그렸어? 이 볼록한 건 문제가 아니야. 내가 문제야. 그게 문제라고. 내가 더 그 꼴릿하게 만들려고 노력한 건 뭐냐면 저기 어깨에선 보여요? 어깨에 살짝 들어간 명암? 이거요? 네네. 그 부분이 진짜 개꼴리다 생각하거든요. 저거 보면 되게 할 곳이 있다는 생각 들지 않아요? 아니야? 나만 그런가? 원래 근데 무릎 빼기 하는 맛은 여기 가까이 붙어져야 되거든. 아니 근데 그렇게 하면은 저거 볼록한 게 안 보이니까. 아니 의상으로
그래서 그냥 이제 누워 있는데 이제 물컹한 게 다. 아! 아 그거 쓸 걸. 개쩐다. 개쩐다. 그거 쓸 걸. 나보다 더 한데? 이제 그거지 이제 평소에 그 일본의 평범한 이제 그 망가 이건 또 뭐야? 사실 이 부분에서는 이 옷을 이렇게 살짝 더 이렇게 내려갖고 보이게 하고 싶었거든? 근데 그거는 이제 잘릴 것 같더라고? 이 대사는 뭐야? 그 궁합이라고 오해를 할까봐 적었어. 그 궁합 아니라고. 잘했지? 그 궁합이라고 오해할까봐. 잘했지? 이 표정은 뭐야? 이 아저씨가 그 궁합을 머릿속에 떠올라버린 바람에 혼자서 부끄러워하는 거야. 근데 왜 허락해? 그 궁합이 떠올라서. 너무 카와이 큐트한 나무지? 맞아. 잘 그렸지? 맞아. 재밌지 않아? 기생장길 다 딱딱딱 나눠갖고 한 편에 재밌는 만한 편 아니야 이거? 이 만에서 유일한 개그 포인트는 이거였어. 솔직히 나는 이거 되게 완성도 높게 난 그렸다고 생각을 해. 솔직히 형 뿌듯했다 안 뿌듯했다? 뿌듯? 기분 좋았다 안 좋았다? 네 모가지를 뿌듯? 솔직히 근데 오빠가 가진 캐릭터성에 있는 좀 색깔들이 좀 아니 만약에 오빠가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면 노란색이라는 게 이게 또 이제 귀여운 이미지잖아. 그럼 맞아. 충분히 저런 식으로 모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럼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거는 아니, 정혜안이라는 그래. 이 사람이 그래 박지가 저렇게 캐릭터를 디자인한 것도 보면은 막 지가 막 그런 거 흘려. 그래 뭐? 아무튼 뭐 되게 무슨 빙글의 바나나우유처럼 좀 귀엽잖아. 그럼 오빠 디자인 잘했어. 이거는 내 탓만 할 게 아니라 혜원이 형 탓도 좀 있어. 계속 얘기해봐. 왜? 왜 내 탓이지? 오빠가 근데 워낙에 근데 귀여운 요소들도 가지고 있긴 하잖아. 맞아. 오빠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박지가 살살 이런 요소를 넣었을까? 그럼 만약에 완화나 형이 평범한 방송만 했다면 내가 이런 요소를 넣었을까? 이런 캐릭터가 그 과연 나왔을까? 그렇지. 그럼 이거는 어느 정도는 완화나의 과실이 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는 오빠가 귀여운 탓인 거지. 그럼. 그 명언 있잖아. 다 내가 귀여운 탓인가? 하는 명언 있잖아. 완화나는 귀여운 탓이다. 여러분. 교통사고에도 10대 0은 없어요. 있어. 씨발. 있다고. 나 아무 말도 안 했어. 나네. 나네요 나네 나노요 아따까 스키테